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전공에 입학한 신예지입니다. 저희 학과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과 토론 학습을 통해서 예비 교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자세를 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교과뿐만 아니라 공통과학 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수 있으며 심화 전공을 통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과는 다양한 길이 많이 열려 있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전공 1, 2학번 김성준입니다. 네, 저희 학과의 이제 강의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중에 이제 미생물학이나 생태학 분야에서 이제 최고 권위자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생물교과 교육론의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학원에 이제 강의 못지않게 되게 이제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전공 지식을 갖추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미래에 이제 임용고시를 볼 때도 항상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 전공 김현서입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은 무척 많은데요.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학번 끝자리가 같은 선배 후배가 팀이 되는 동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동번제도로서 선배 후배 나아가서 졸업한 선배님들까지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과에서 진행하는 과학축전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실험을 준비하고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예비교사의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전공 홍윤재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SNS 상에서 떠도는 뭐 선배들의 똥분기나 뭐 선배 의식 같은 게 전혀 없다고 볼수 있는 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선배들과 후배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많이 마련하는 편인데, 첫 번째가 얼굴 익히기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배들과 후배들의 이름을 트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교생 간담회를 통해서 4학년들이 교생을 갔다 온 자신의 경험을 직접 뭐 좋았던 점과 뭐 이런 점이 아쉬웠던 점을 저에게 알려주는 행사를 주최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선후배 만남을 통해서 뭐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이 자신의 합격 수기를 글로 아닌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행사도 주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전공 홍예란입니다. 저희 과는 이론으로만 진행하는 수업이 아닌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과학축전을 열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실험을 알려줌으로써 미리 교사를 채워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교생 실습 후기 혹은 임용고시 후기를 통하여 미리 그런 경험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지원하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과에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부에서 만나요.